안녕하세요. 제가 또 요즘에 새로 데뷔한 뉴진스라는 걸그룹에 푹 빠졌어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여자인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뮤비를 보는데 엄청 청량하고 풋풋한 그런 10대의 하이틴 느낌? 요즘 완전 유행하는 Y2K 감성으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되게 연하게 애들 하셔가지고 거의 뮤비에서는 쌩얼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더 풋풋한 느낌이 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메이크업을 연하게 한 지가 정말 언젠지 까마득한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을 내보려고 해요. 생기 있고 꾸안꾸 느낌?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시크릿 플러스 원데이 올리브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살짝 애쉬빛이 도는 그린 컬러거든요. 엄청 오묘하고 특히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착용하고 왔어요. 이 렌즈가 장원영님이 하파크리스틴 화보에서 착용하신 렌즈인데 되게 예뻐가지고 저도 한번 원래 올리브 컬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직접 껴보니까 너무 예뻐요. 쿨톤 분들도 충분히 어울리게 착용할 수 있는 렌즈예요. 그리고 좀 맨얼굴 느낌을 내려면 피부 메이크업을 좀 최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깐달걀 피부를 만들어줄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해 볼게요. 나머지 앞머리도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편하게 까주고 모공패드랑 모공 앰플인데 제가 선물 받아서 한달 넘게 사용해 보고 정말 좋다고 느꼈던 제품들이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 심하게 늘어지는 모공을 꽉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피부결을 매끈한 깐달걀처럼 만들어주는 베이스 꿀조합이에요. 먼저 그린토마토 모공패드부터 사용해볼게요. 열어서 보시면 에센스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너팩으로 사용했을 때 패드가 에센스를 듬뿍 머금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쓸어줄 때도 촉촉하고 자극이 덜 들어가요. 여름에 피지나 각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이 금방 뜨고 잘안 먹잖아요. PHA가 함유되어 있어서 각질과 노폐물 청소를 할수 있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먹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닥터로 메이크업 전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공패드와 함께 사용하면 꿀조합인 그린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을 사용해 볼게요. 이 앰플도 모공과 피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유튜버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하도 인기가 많아서 올리브영 전 매장에 입점됐다고 하는데 저도 써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모공이랑 탄력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앰플이 제 니즈를 딱 충족시켜줬어요. 제 피부가 수부지 타입에 특히 T존 부위에 유분 분비가 많이 돼서 모공이 다른 부위에 비해 특히 많이 늘어나 있고 피지 분비도 그만큼 활발하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문질러주고 두드려주면서 흡수시켜주면 뭔가 모공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프라이머를 바른 듯한 느낌? 얼굴이 뭔가 되게 쫀쫀해진 느낌이 들어요. 모공이 즉각적으로 쪼여지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요즘에 프라이머를 확실히 안 쓰게 되더라고요. 1회만으로 모공이 축소가 된다는 게 임상실험으로 증명이 됐대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사용했을 때도 모공 개선 임상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더 꾸준히 사용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확실히 패드랑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니까 깐달걀 피부가 극대화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패드랑 앰플은 올리브영에서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참고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벌써 되게 촉촉하고 깐달걀 피부가 된것 같아서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가도 될것 같지만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을 한번 아주 얇게만 조금만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항상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걸 바르더라도 너무 많이 바르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고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크림은 지금 아주 조금만 발라줬고요. 아, 그리고 또 여름에 선크림을 빠뜨리면 안 되죠. 까먹을 뻔했는데 오늘은 톤업을 할 필요 없이 좀 건강한 피부 상태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셀퓨전시 더마 릴리프 선스크린으로 사용해 볼게요. 어느 정도 수분감만 살짝 있는 그냥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게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제품 중에 하나라서 몇번 사용했었지만 오늘도 갖고 왔어요. 대신 오늘은 이렇게 피카소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발라줘 볼게요. 그리고 필리밀리 조각 스펀지로 두드려서 밀착시켜 줄게요. 원래도 되게 얇게 투명하게 밀착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스파츌라로 해서 바르니까 더 완전 얇게 진짜 파운데이션을 안 바른 것 마냥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르나 마나 똑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 피부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이 미묘한 차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이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속력이 진짜 꽤 오래 가거든요. 다음은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를 사용해서 파우더 처리를 부분 해줄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요즘 파우더 제품을 이것저것 다 써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정말 없었는데 제가 이 파우더 팩트를 슈니님 마켓으로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요 근래 사용했던 이런 팩트류 파우더 중에서 진짜 제일 좋아요. 피부 블러 처리해주는 효과도 확실하게 있고 전혀 뭉쳐서 발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컬러 들어가 있는 팩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흰색 파우더라서 정말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매트하게 표현이 돼요. 이제 얼굴 컨투어링을 해서 얼굴 윤곽을 좀더 또렷하게 잡아줄 건데요. 오늘은 색조 메이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쉐딩으로 어느 정도 얼굴이 예뻐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또렷하게 잡아볼게요. 입술 윤곽도 뚜렷하게 해주고, 또 뉴진스 멤버들이 전부 다 입술이 약간 오동통, 도톰하더라고요. 입술이 크진 않아도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또 내추럴한 입 컬러를 느낌 있게 발라주려면 도톰한 느낌이 어울리거든요. 얼굴 외곽도 좀더 작아 보이고 입체적이어 보이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이제는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도 좀 자연스럽게 제 눈썹 쉐입대로 그려줘 볼게요. 내추럴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색조 메이크업 단계에서는 할게 많이 없거든요. 좀 과해지지만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셀리온 스튜디오로 촬영을 가거든요. 약간 뉴진스 느낌으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 해서 내추럴한 메이크업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또제 욕심 때문에 과해지지 않게 컨트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 애초에 눈썹을 아치 모양 형태로 다듬어놨기 때문에 아치 형태의 눈썹이 완성이 됐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밀크 라떼 컬러로 사용해볼게요. 뉴진스 멤버들 메이크업을 보면 대부분이 쿨한 컬러보다는 약간 웜하면서 코랄이나 베이지 컬러들이 많이 사용된 것 같더라고요. 쿨톤 분들도 예쁘게 어울릴 수 있게 제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컬러로 베이스를 칠해줄게요. 거의 컬러감이 없는 살구색의 베이스 컬러라서 아주 넓게 넓게 발라줘 볼게요. 언더도 같이 넓게 잡아서 쓸어줄게요. 제가 지금 참고하는 사진들은 요 사진들이거든요. 제가 여기 영상에 딱 띄울 건데 아이라인은 거의 그리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음영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컬러랑 요 컬러들로 조합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까보다는 살짝 더 좁은 영역으로 칠해줄 거예요. 이 애교살 부분, 언더까지 같이 음영을 계속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 앞과 끝에 음영을 주고 삼각존 부분에도 같이 음영을 줘볼게요. 이렇게 눈 앞이랑 끝에 음영을 준 다음에 남은 잔량으로 이렇게 쓸어서 연결시켜 줄게요. 제가 이건 맨날 쓰고 있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애교살 메이커예요. 여기서 먼저 이 컬러로 애교살 밑에 그림자 지는 부분에 칠해줄게요. 이 필리밀리 라이너 브러쉬랑 같이 쓰고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만들기 좋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애교살을 진하게 잡아주려면 이 옆에 있는 컬러도 같이 사용해서 살짝 더 슬슬슬 쓸어주면 되거든요. 아까 컬러보다 조금 더 좁게, 좁은 영역으로. 이렇게 해주면 애교살이 빡 생겨났죠. 여기 방금 썼던 이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 끝에 음영도 좀더 줘볼게요. 아이라인을 그릴 자리 주변에 이렇게 음영을 깔아주고 또 삼각존 부분에도 살짝만. 근데 사진 찍으면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렷하게 나오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촬영용으로 좀 진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 살짝만 더힘 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내추럴 해야 되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펄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애교살 부분에는 아주 은은하게 광택이 살짝 돌도록 아주 은은한 쉬머펄 섀도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게 펄감도 거의 없는 밝은 살구색 컬러라서 그냥 애교살을 딱 자연스럽게 강조해 주기 너무 좋거든요. 아까 언더에 줬던 음영감이 살짝 줄어들면서 되게 더 맑고 퓨어한 느낌이 나셨나요? 그리고 여기 아이라인은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블랙 컬러로 은은하게 그림자 같은 라인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먼저 속눈썹 속부터 채우고 덧바를수록 되게 진해지기 때문에 은은하게 바르고 싶을 때는 원터치로 한 번에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딱이 정도로만 연하고 얇게.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다니엘님처럼 이렇게 눈에서부터 떨어지는 블러셔 느낌을 할 건데, 일단 처음에는 블러셔 없이 더 깔끔하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촬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블러셔 없이 립 제품만 마지막으로 바르고 한번 가볼게요. 립 제품을 바르기 전에 입술 강조를 조금 더 해줄게요. 아까 썼던 애교살 메이커 섀도우로 입술 라인을 조금 더 또렷하게 따볼게요. 촉촉이 립을 발라줄 거기 때문에 립 제품 바르기 전에 확실하게 음영을 줘야 해요. 입술이 되게 도톰한 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을 조금 더 만들어줄게요. 완전 도톰해 보이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도 되게 예쁜 코랄 컬러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촉촉한 광택이 도는 워터 틴트인데 뉴진스 분들도 되게 내추럴한 립 컬러를 바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글로우한 광택이 도는 게 조금 더 화이트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촉촉이 제형으로 가져와 봤어요. 컬러 너무 이쁘죠? 화장대에 갖다 놓고 되게 잘 쓰는 립 컬러예요. 그리고 이번에 라카 신제품 프루티 글램 틴트 117 제타 컬러로 입술 안쪽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 입술 안쪽을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딱 또렷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내추럴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고요. 뉴진스님들 다 전부 다 생머리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이 앞머리가 아직 덜 자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여기까지 더 길러야 되거든요. 원래 느낌이 내려면. 제가 지금 끝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스카라를 원래 되게 연하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한줄 알고 착각했거든요. 얼른 하고 올게요. 필리밀리 히팅 뷰러로 속눈썹을 일단 좀 찝어줄게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인형같이 빡 찝어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살짝 느슨하게 은근히 보일 정도로만 찝어줄 거예요. 요즘 아이돌들처럼 속눈썹을 이렇게 인형 속눈썹처럼 안 하더라고요. 뉴진스 분들은 속눈썹마저 내추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네이밍 마스카라로 아주 살짝살짝씩만 위로 쓸어줄게요. 보일 듯말 듯하게 한 가닥 한 가닥씩만. 이게 되게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되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언더도 슬슬슬 한듯안한듯 이렇게 내추럴하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다섯 분이 다 이런 생머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앞머리뽕을 띄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완전 생머리 그 자체. 고데기로 한번더 스트레이트로 한번 피고 올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완전 Y2K 스타일의 생머리로 왔어요. 생머리 그 자체인 이제 길게 쫙 늘어뜨린 머리. 되게 힙한 느낌의 생머리잖아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힙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끝내보고 지금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 블러셔 세트를 가져가서 이따가 다니엘 스타일로 이렇게 눈에서 광대를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블러셔를 하고 또 찍을 거예요. 컨셉을 살짝 바꿔서 옷도 살짝 갈아입어보고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What to do to blow